듣기 좋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금요일 순서입니다. 국빈관 진상들의 음악다방, 우리 지역 출신의 밴드죠. 국빈관 진상들의 리더 김락현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락현입니다. 네, 지난주엔 가을 감성 가득한 노래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음악 이야기 해볼까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레트로 뮤직 중에 시티팝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 요즘 또 레트로라는 단어 많이 듣게 되는데 음악계에 불어온 레트로 열풍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뭐 사실 좋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복고풍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레트로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음악 시장에도 레트로 열풍이 불어서 시티팝류의 곡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시티팝만 연주하는 밴드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동안 시티팝에 푹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주제 그래서 더 흥미롭게 여겨지는데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시티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시티팝은 198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된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당시 일본 사회가 엄청난 경제적 번영기를 누리면서 서구권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문화 수준이 나날이 높아져감에 따라 음악 시장에도 영미권의 최신 유행 장르들, 뭐 말하자면은 재즈, 펑크, 디스코의 요소들을 적극 차용한 곡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음악들이 도쿄 등지의 대도시권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낸 게 시티팝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티팝만 편집해 놓은 음악 리스트를 플레이하면요. 일본 노래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80년대 음악이라도 그렇게 촌스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일본 노래만이 아니라 간간이 우리나라의 80년대 노래도 있던데 그동안 한 번씩 들었던 노래인데 예전에는 그걸 시티팝이라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날 시티팝이라고 불리는 음악들이 가장 많이 소비되었던 80년대에는 시티팝이라는 말이 대중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간혹 최근에 만들어진 장르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뭐 국내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평론가나 기자,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장르를 규정짓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시티팝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시티팝이라는 장르의 등장 당시에 사회적 기조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짙은 느낌이 나고요. 뭐 또는 발전한 도시의 밤, 세련되고 쿨한 생활상, 뭐 도시적이라고 여길 만한 주제의 곡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이하게도 이 장르의 음악들은 여성 보컬이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앨범 이미지도 보면요. 여성 그림이 그려진 애니메이션이나 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의 밤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 우리나라의 시티팝으로는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가수이자 작곡가이신 김현철 씨의 오랜만에를 비롯한 1집 앨범이 근래 한국 시티팝의 예시로 자주 회자되는데요. 네. 정작 뭐 김현철 씨 본인은 앨범 제작할 당시에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뭐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허가된 게 1998년부터라서 그전까지 일본 내 장르에 그쳤던 시티팝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정작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니까 네네. 좀 재미가 있는데 저는 2010년대 이후에 시티팝이란 단어를 그때부터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가수 윤종신 씨 음악이나 뭐 백예린 씨 음악을 들으면 이게 시티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그럼요. 최근 국내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윤종신의 웰컴 썸머, 뭐 아마추어 이런 곡들을 통해서 시티팝의 영향을 짙게 느낄 수 있고요. 네. 수민이나 백예린 씨 같은 인디 뮤지션들도 프로젝트 앨범 등을 통해서 80년대 한국 가요를 시티팝풍으로 커버하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010년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티팝이 점점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티팝 하면 도시의 여름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뭐 드라이브하면서 들어도 너무 좋죠. 네. 밤에 들으면 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지는 그런 장르이기도 한데 그럼 오늘은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티팝의 기조를 아주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되는 곡인데요. 바로 백예린 씨의 지켜줄게라는 곡입니다. 딱 들으시면 아 이게 시티팝이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빨리 듣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들리도록 만드는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앞서 제가 시티팝을 정의했던 요소들이 너무나도 잘 들어가 있는 곡이고요. 뭐 재즈, 펑크, 디스코 장르들이 적절하게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백예린 씨의 청량한 여성 보컬, 곡 전체를 받쳐주는 신디사이저 사운드, 그다음에 뭐 그루브한 리듬감 등이 시티팝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는 곡인 것 같고요. 네. 심지어 가사에서도 그 시티팝의 기조를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죠. 백예린의 지켜줄게 이 곡 들으면서 국빈관 진상들의 리더 김낙현 씨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